그러면 이러한 지구 관측 탑재체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저희가 실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구 관측 탑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행하는 것이 물론 저희가 사용자나 또는 이 인공성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임무를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임무에 맞는 탑재체를 설계하고 그 설계가 맞는지 분석,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학 설계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 설계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광 구조부를 만들게 되겠고, 이 만들어진 광 구조부의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광 신호만 들어오는지 또는 그 외에 잡광들이 있는지 그런 잡광 신호 해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구조 해석들을 수행하고, 이렇게 전체 설계된 탑재체를 저희가 열 해석을 수행해서 우주공간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다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요 설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품 제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광학 탑재에 필요한 대구경 반사경을 만들거나 고 안정성 경통을 만들거나 그 외에 CCD 검출기를 포함한 카메라 전자부 또는 초점의 어셈블리 또는 카메라 제어부, 카메라 전력 공급 장치 등을 제작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제작된 각 부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립 종료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구경 반사경을 조립하고요. 그 반사경 조립된 이후에 그 위에 이제 고안정성 경통을 조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학계든지 옵틱스를 해서 광학 모듈을 만들고요. 광학 모듈을 만든 후에 저희가 초점면 어셈블리를 붙여서 카메라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조립 정렬을 수행하고요. 조립 정렬이 된 후에 저희가 단계별로 정렬이 잘 되었는지 여러 단계에 여러 방법으로 측정하게 되겠고, 기계적인 측정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신호로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최종 조립 정렬이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저희가 성능 시험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시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자광학 탑재체의 신호대 잡음비 또는 MTF 성능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성을 개발할 때 특수시설이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 전자광학 탑재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나노급 측정을 한다, 뭐 나노급 기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전자광학 탑재체도 나노급의 그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나노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하는 환경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크린 텐트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청정도가 약한배 정도 됩니다. 이 청정도의 정의는 1 큐빅 피트에 0.5 마이크론 되는 파티클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런 파티클이 100개 이하인 환경에서 저희가 조립하고 정렬하고 성능 시험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렬된 성능 시험까지 완료된 탑재체는요, 그 다음 단계로 정말로 우주에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내는지, 첫 번째로 발사 환경에 잘 견디는지 탑재체 레벨의 발사 환경 시험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이거를 통과한 후에는 우주 환경에서도 즉 뜨겁고 차갑고 그 100도 이상의 온도 변화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잘 내는지 그 성능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측정하는 시험 시설도 일반 위성이나 또 다른 그 부품을 측정하는 그 측정 시설과는 달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교란도 다 막고 그 교란에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수시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시설들은 지금 항우원에 갇혀서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활용이 된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특성 시험과 보정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파 특성 시험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복사파 특성 시험이 완료된 후에 선형성, 균일성 등을 보정하는 시험을 수행하게 되겠고, 그 다음 단계로 광전자부와 자료전성부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영상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 저 영상 체인을 시험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이 영상 체인 시험하는 단계를 뭐 영어로는 저희가 퀵룩 시험이라고도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다 완료된 후에는 탑재체 레벨의 통합 시험을 수행해서 저희가 탑재체 레벨에서 정상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위성체에 전달되어서 위성체와 총조립 시험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탑재체를 위성체에 탑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성체 레벨의 각종 시험들을 다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이 다 완료된 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마지막 단계인 런치 캠페인을 수행하고 저희가 발사해서 우주에서 실제로 이제 탑재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탑재체가 개발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아리랑 위성 시리즈로 1, 2, 3호 현재 개발되고 있는 3A호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형태의 지구관측 탑재체가 개발되었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에 6.6m 해상도를 갖는 전자광학 탑재체를 발사해서 약한 7년 동안 사용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 이 전자광학 탑재체의 해상도는 약한 6.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저희가 아리랑 위성 2호에 탑재된 MSC 탑재체인데요. 전자광학 탑재체인데요. 1호 대비 약 36배의 향상된 성능을 갖는 그런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할 뿐만 아니라 또 더욱더 성능이 증가된 그런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1m 이하의 3호나 3A호 탑재체를 지금 계속 국내 주도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탑재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로 올려져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 이러한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하고 또이 실제로 도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또는 도시 계획이 어디가 잘 됐는지 이런 균형적인 국토나 도시 분야의 활용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그 다음에 농업이나 임업 분야의 작황 상태가 어떤지 또 병충해가 어느 지역에 있고 그 있는 병충해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런 활용을 위한 농업이나 임업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재해가 있은 후에 이 재난재해의 피해가 어떻고 복구 상태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위성 영상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재난재해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양이나 수자원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로 해안선의 형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 또는 해안선의 오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그런 활용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지질자원 분야에 활용하여서 지질자원 분야에 위성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탑재체 좀더 자세한 내용의 탑재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탑재체가 어떻게 개발되어져 있는지 그 개발 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